하루코씨의 편지? 신부님,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니까 지금 맴이 아프네요. 지가 가봤자 아무런 쓸모도 없겠지만서도 누님한테만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수는 없구먼요. 신부님도 부디 건강하세요. 카이로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카이로코 씨는 검을 쓸 줄 모르잖아. 제 발로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뭐가 건강하십시오냐고. 불은 삼라만상을 불태워 재를 만들고 재는 흙으로 돌아가고 흙은 광석이 되고 광석은 물을 정화시키고
오른 나무를 키우고 그리고 나무는 불을. 모든 것은 소만하고 있는데 어째서 인간만은 그것을 거스르려 하는 걸까? 뭐지? 짐승인가?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이 설마 내... 네가 루이안이니까. 고마워. 우리가 언제 싸우기나 했다고? 손이 많이 간다니까 어느 쪽에 언니인지 모르겠군.
카이로쿠스! 기간이 오버한 짓을 하다뇨? 누님은 주작복음을 쓸 수 없구먼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렇다면 내가 가져가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닌가? 겟나! 넌 또 뭐냐? 나도 어지간히 유명해진 모양이다. 그래, 중앙기림문 사신장군 겟나님이시다! 그래, 좋다. 원한다면 어디 덤벼봐라. 단, 네 상대는 내가 아니야. 뭐지? 달의 바다에 있던 녀석? 뭐하니, 지금의 문주놈들은 보검의 진정한 사용법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이 친구는 사신현무라고 해서 옛날부터 현무문을 지키고 있었다는군. 이들 사신을 조종하는 것이 보검의 진수다. 현무, 밥 먹을 시간이다.
제길 어떻게 된 거야? 내 놈의 검, 보통 검이 아니었군. 평범한 검으로는 사신에게 상처 하나도 입힐 수 없거늘. 어서 덤벼라! 내놈이 있으면 이 일이 꼬일 것 같군. 제길! 기술이 뭐고 먹히진 않잖아! 엔난, 뒤처리는 너에게 맡긴다. 이번엔 제대로 좀 처리하라고! 이 냄새는 향금동에서 맡았던 거랑 같아. 이곳이 그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화염천의 근원지다. 샘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황에 단지 불이 붙은 형태일 뿐이다. 그것이 화염천이다. 봐라, 물에서 불이 생겨나고 있지? 알겠느냐? 만물의 순환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불이 물을 증발시키고 물이 흙을 쓸어가는 경우도 있는 법이야. 그런데도 이런 걸 숭배하고 있다니. 마음을 기댈 곳은 사람마다 다른 법이야. 잘난 척하기는.
너라면 이해할지도 모르겠군. 나에게는 소마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 때문에 내 부모는 죽어야 했지.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화염천 속에 던져져야 했던 거다. 그런 놈들이 숭배하고 있는 이 화염천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동정은 하겠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 나도 결국 마찬가지군. 내 어머니도 서마의 후예였다. 조작 보검? 설마 슈쿠이오님을? 원한다면 청룡 보검을 가지고 중앙기림문으로 와라. 기쿄님에게는 내가 말씀드려주마. 난 싸울 수 없어. 싸울 수 없어.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슈쿠요우님은 진짜 문주님이 아니야. 하나 문주에 가장 가까운 사람 또한 슈쿠요우다. 이대로 죽게 놔둘 수는 없어. 주작보검 같은 건 되찾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무사해서 다행이야. 신부, 나하고 대련해보지 않겠나? 상처가 나았는지 어떤지 확인해보라. 자, 덤벼! 신공! 청룡비! 어쩔 테니 명화!
많이 좋아졌군. 이젠 이걸 건네줘도 되겠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검보는... 3반검 5위 중에 하나인 3반 검술의 검보다. 레이가이 씨, 당신은... 눈치가 없는 것도 호우하쿠를 빼닮았군. 20년쯤 전이 되겠군. 잃어버린 지 오래된 3반검을 부활시키기 위해 난 호우하쿠와 함께 여행을 했었지. 이젠 알겠나? 숨겨진 검보는 우리들이 찾아낸 거였다. 당신이 아버지와 3반검을? 그 표정은 나중을 위해 아껴두라고. 호우하쿠는 살아있다. 어디에 감금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것만은 분명해. 잘 들어라. 우무 형제가 날 노리는 건 3반검의 오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녀석들, 이유는 모르겠지만 3반검의 새 오의를 찾아다니고 있어. 그런데 녀석들은 호우하쿠가 그 오의들을 감추고 있다고 믿고 있지. 네가 호우하쿠의 오의를 갖고 있는 한 호우하쿠는 죽지 않는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니. 세이다치가 호우하쿠를 구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 나도 슬슬 가봐야겠어. 이토록 안개를 방랑하고 있는데 호우하쿠의 소문 하나 들을 수 없다니 뭔가 좀 이상해. 난 달의 바다로 가보겠다. 10년쯤 전에 갔었던 섬이 있거든. 신부, 백호 보검을 지켜라. 또 보자.
아버님은 가셨군요. 네. 신부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서방대 고문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린과 함께 가겠습니다. 세린님한테 두고? 혼자 놔둘 수는 없습니다. 세린과 얘기를 해보고서야 알았어요. 가장 불안한 건 세린 자신이라는 걸. 조심하십시오. 약초의 효능은 감정이 격해지면 사라져버립니다. 서방 백호문은 사파였으니 어쩌면 상극 비술을 푸는 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레이가이 씨의 슈쿠유님을 향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신부님, 비록 슈쿠유님이 한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슈쿠유님은 진실의 길을 선택할 테니 그때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건승하시길!